경북교육청은 교실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과밀학급의 경우 한 학급을 증설하고 교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이로 인해 도내 36개 초등학교에서 44개 학급이 증설돼 신학기부터 운영되면서 학생 수 30명 미만의 수업 환경이 조성됐습니다. 또 학급 증설이 어려운 과밀학급 8개 교는 정원외 교원 12명을 정규 수업에 지원해 협력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